신중후군 이해하기. 신중후군이란 알 수 없는 원인이나 하나 이상의 원인 질환에 의해 여러 증상들이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중후군이라고 합니다. 신중후군이란 신장에 발생한 다양한 질환에 의해 하루 3.5g 이상의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심한 단백뇨가 나타나고 그로 인해 혈액 내에 포함된 단백질의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는 저단백혈증이 초래되면서 부종과 고지혈증 등 다양한 대사적 이상이 동반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신중후군의 원인 질환. 신중후군은 신장에서 혈액을 거르는 필터 역할을 하는 사구체에 손상이 발생한 사구체 질환의 일종입니다. 신중후군을 일으키는 사구체 질환은 다양한데 나이가 어린 환자에서는 미세변화 신증이나 초점성 분절성 사구체 경화증이 많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막성 신염이나 당뇨에 의한 신중후군이 흔합니다. 신중후군의 증상. 정상인의 경우에는 사구체에서 소변이 걸러지는 과정에서 단백질처럼 우리 몸의 필수적인 물질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중후군 환자에서는 사구체를 통해 다양한 단백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부종. 소변으로 단백질이 빠져나가면서 혈액 내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삼투압 현상에 의해 단백질 농도가 낮은 혈액에서 단백질 농도가 높은 조직액 쪽으로 수분이 이동하면서 부종이 발생합니다. 면역력 저하. 신중후군에서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단백질 중에는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항체나 보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신중후군 환자는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감염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혈전증, 색전증 위험 증가. 혈액 속에는 혈액이 응고되는 것을 촉진시키는 인자와 혈액이 응고되는 것을 막아주는 인자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중후군 환자에서는 혈액 응고를 막아주는 인자들이 더 많이 빠져나가면서 혈관 속에서 혈전이 쉽게 생성되는 과응고 상태가 됩니다. 그 결과 혈전이 뇌혈관을 막는 뇌경색이나 관상동맥을 막는 심근경색, 하지 깊은 곳의 정맥에 혈전이 생성되는 심부정맥혈전증이나 정맥혈전이 이동하여 회동맥을 막는 폐색전증, 신정맥혈전증이나 뇌내정맥혈전증 등 다양한 혈전증과 색전증의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신중후군의 진단. 요단백 정량검사는 24시간 동안 소변을 채집한 다음 소변에 포함된 단백질의 총량을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부종과 저알부민 혈증이 있으면서 24시간 소변의 단백질 양이 성인의 경우 3.5g 이상이거나 소아의 경우 체표면적 1제곱미터당 960mg 이상이면 신중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신중후군이 진단되면 그 다음 콩팥 조직 검사를 통해 신중후군의 원인 질환을 찾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조직 검사란 초음파로 콩팥을 보면서 조직 검사용 침을 사용해 콩팥 조직에 아주 작은 조각을 얻어 현미경적으로 직접 관찰하는 것입니다. 콩팥은 혈류가 많은 장기로 조직 검사 후 출혈의 위험이 있으므로 입원하여 조직 검사를 시행하고 시행 후 일정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중후군의 치료. 원인 사구체 질환의 치료. 신중후군의 원인이 되는 사구체 질환의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장기의 질병으로 사구체 질환이 2차성으로 생기는 경우에는 기저질환을 잘 치료하는 것이 신중후군도 호전되는 방법입니다. 반면 미세변화 신증, 초점성 분절성 사구체 경화증, 막성 신염과 같은 1차성 사구체 질환에 의한 신중후군은 스테로이드를 포함한 면역 억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종에 대한 치료. 부종에 대한 조절은 소변으로 배출되는 수분과 전해질의 양을 증가시키는 이뇨제를 이용하여 조절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경구 이뇨제로 충분하지만 위장관 부종이 동반된 경우에는 정맥 이뇨제를 투여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종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염분이 적게 포함된 저염식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단백질의 일종인 알부민을 주사제로 맞기도 합니다. 부종이 심할 때는 침상 안정을 하고 하지에 탄력 스타킹을 착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혈액 투석을 통해 수분을 제거하기도 합니다. 과응고 상태에 대한 치료. 과응고 상태에 대한 치료를 위해서는 혈액 응고를 방해하는 헤파린 혹은 와파린 등의 약제가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물을 사용하면 출혈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에 대한 치료. 고지혈증이란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등 혈액 속에 포함된 지질 성분의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신증후군에서는 고지혈증이 대부분 동반하기 때문에 만성화가 드문 미세 변화 신증을 제외하면 혈액 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스타틴을 투여하거나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제한하는 식이요법이 필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주의할 사항. 과도한 염분과 단백질 섭취는 사구체 내부의 압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신질환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단백질 제한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여 원인 질환이나 신장 기능의 저하 정도에 맞게 식이 조절을 시행해야 합니다. 신장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연해야 합니다. 부종이 심한 경우에는 침상에서의 안정과 휴식이 필요할 수 있지만 부종이 심하지 않다면 특별히 활동을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편 신독성이 있는 진통소염제나 항생제 사용, 무분별한 건강식품 복용이나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민간요법 등은 신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